지난 이야기, 새해를 맞이한 김계정 커플. 하지만 김한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 그렇게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 괌, 세부 이런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나게 됐죠. 심지어 4성급, 5성급 호텔도 아니고 에어비앤비로 숙소 예약을 하면서. 왜냐면 당시에 진짜 양쪽 가족이 풍부하지도 절대 아니고 우리도 가진 거 하나도 없었고, 사실 따지자면은 중산층도 아니고 하층이었어 우리는. 흙수저네. 그 지원 같은 거 받으면서 막 살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카드로 맨날 점심 얌얌 맛있게 먹었었는데. 신혼여행도 풀 거 많지 않아? 사건은 없었어 거기서. 딱 한 가지 빼고는, 진짜 아주 큰 문제 하나 빼고는. 사건 풀러 갑시다. 신혼여행 가기 어디 보자. 한 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오키나와를 가면은 교통편이 되게 안 돼 있단 말이야. 버스, 지하철 이런 게 진짜 안 돼 있어가지고 차를 빌렸어야 됐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당시에 내가 면허는 있었지만 장롱 면허라서 운전을 아예 몰랐던.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가기 전에 급하게 운전 연수를 3일 배웠는데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잖아. 렌트카를 이제 픽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난 밤이었잖아 또. 시꺼먼 밤이었어. 딱 요랬지? 8시였으니까? 응. 이거보다 훨씬 어두웠지 진짜로. 근데 이제 당황 포인트. 한국에 에서는 왼쪽 운전인데 일본은 오른쪽 운전이잖아. 맞아. 그런 글을 봤거든 내가 타기 전에. 아 얘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 운전 너무 초보 같은데 이러면, 아 스미마센께도 와타시노 서비스와 이용 못함데스 이러면서 거부를 할 수가 있대. 최대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아 스미마센 스미마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고 타고 이제 나가려는데, 나가려면은 깜빡이를 켜야 되잖아. 근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깜빡인지 오른쪽에 있는 게 깜빡인지 몰라. 깜빡이 위치도 뭐 다르다지 않았나? 깜빡이 위치가 아예 달라. 그러니까 한국은 왼쪽에 있는 게 위로 올리면은 우회전, 아래로 내리면 좌회전이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오른쪽에 있는 데다가, 아 그것도 반대였나? 아래로 내리면? 내려야지 우회전, 위로 올려야지 좌회전. 그거였을 거야. 좌석도 반대니까. 아마 그거였을 거야. 그래서 아 아리가토 고제이마스 하면서 나가는데 쓸데없이 예의 바르잖아 일본은. 너무 쓸데없이 친절하고 너무 쓸데없이 예의 발라가지고 이제 직원이 나와가지고 나갈 때까지 지켜보잖아. 근데 난 이게 이 씹새끼들 어디 깜빡이 잘 켜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비행기에서 나 그것만 봤잖아. 자동차 매뉴얼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 나도 창문 붕 내리고 이제 쿨하게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쿨하게 깜빡이 킬라는데 와 이거 서로 당황. 나같이 달랐는데 다시 이제 기대했어. 내리는데 워셔행 나와. 아 조크데스 조크데스. 제대로 이제 깜빡이 하고 이제 겨우. 근데 말했다시피 내가 운전 4일차잖아 연수까지 합쳐서. 나가자마자 고속도로야. 80km 100km로 달려야 돼. 나 손에 땀 하나도 안 나는 체질이거든? 땀 졸라 많이 나. 우와 이러면서 이제 야 고속도로를 타는데 바뀌었다. 졌다. 야, 실제로는 차 안 박았습니다. 운전 4일차짜리가 1분 만에 이제 고속도로에 나가가지고 80km를 달리고 있는데, 차 뒤통수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렌트카다라는 배지가 있어. 그거를 보고 금발 양아치 새끼들이 뒤에서 하이빔을 졸라 싸대는 거야. 그때 손에서 나 태어나서 씨 손가락 발가락 박지 마라 박지 마라 사타구니에서 땀이 그렇게 나온 거 처음이었어. 한 걔네들이 진짜 한 5분 동안은 뒤에 달라붙어가지고 하이빔 졸라 쌌거든. 1차선에서 느리게 가는 건 되게 비매너라서 할 말이 없는데, 2차선에서 천천히 그냥 규정 속도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 굳이 내 뒤로 와가지고 하이빔 똥꼬에다가 겁나 하이빔 싸대는 거야. 완전 쫄았었잖아 그때. 개 쫄았었지 진짜. 하여튼 오키나와에서는 그런 썰이 있었다. 한번 속도를 즐기고 싶은 걸. 아, 손 달려. 나 임신했어. 오케이. 좀 더 빠르게. 재밌어 보이는데? 그치. 오씨 에이바! 자. 반갑습니다. 새 소리 나는데요? 네? 새 소리? 뭐야? 그게 전가요? 야, 감쪽 같은데? 이제 차를 빌린 다음에 숙소를 이제 알아봤는데 거리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1시간 반인가? 지옥의 레이스를 끝내고 겨우 도착했죠. 거기를 좀 현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구글 스트리트 뷰에서 찾았거든요. 와우, 그걸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여기잖아요. 대박. 야, 기억나지, 좁다 기억나지? 좁아 또. 좁지? 엄청 좁고 일단 너무 깜깜했어. 하나도 안 보였어. 진짜 엄청 깜깜했잖아. 우리 완전 밤에 갔으니까. 거의 한 9시, 10시. 네.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전조등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여긴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맞아. 여기 세웠지 여기다 올라갈래. 여기가 주차장인 줄 안 거야. 느낌상 맞아. 되게 주차장이잖아 여기. 맞아. 와 그치? 생각난다 이것도. 여기 보면은 이런 하얀색 보이지? 이런 거 이런 자국들.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자동차 밑둥을 긁은 흔적. 아니 턱이 너무 높아 이거. 완전 그냥 와그작 소리 났었잖아, 그치? 맞아. 그럼 그 저기는 뚱이. 주차장이 아닌 거지? 그렇겠지?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공터라고 써 있나? 번역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나카모토라는데. 나카모토가 뭐야? 나카모토 씨의 소유물이라는 건가? 아 사람 이름이었던 곳이야? 그런 걸 수도. 쭉쭉쭉쭉 더 올라가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대. 어딘 거야 도대체? 바로 옆에. 여기 옆에 있네? 근데 맞네? 우리가 묵었던 집이 이 집.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예쁘다. 거기서 봤을 때 좀 예뻤는데. 여기는 외부보다는 내부가 이뻐. 맞아. 외부보다는 내부가 이쁜데. 내부에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 볼까? 저기 앉아서 편의점 음식 까먹고 그랬던 거니까 딱 기억나지? 여기가 2층이야. 아니 근데 저 물건이 여기서 보면 사진으로 보면 되게 이쁜데. 맞아. 되게 앤틱하잖아. 근데 가보면은 호러 그 자체야.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폐가에서 나오는 그 맞아, 나무 맞아. 그런 느낌인 거야.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놓는 게 어우러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사연이 있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이뻐. 근데 가까이 보면은 초록색 그 청동이 녹이 엄청 슬어가지고 저 피아노에서도 막 혼자 소리 날 것 같고 무서워 죽을 뻔했다니까 진짜. 그리고 내가 여기를 왜 선택한지 알겠지? 우리의 자동차처럼 살짝 폐차되기 직전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즐거웠고 그래도 나름 스펙타클했던 기억.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옥에서 살았죠. 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마땅히 바로 취업되고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제 온갖 노가다 했잖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 가고 노가다 처음 한 날 노가다 이제 끝내고 집에 진짜 터덜터덜 힘들게 들어오니까 네가 맛있는 이제 닭볶음탕을 준비해놨잖아. 너의 이제 좀 뭐랄까 정식적인 요리를 처음 먹는. 그치 나 정성 들여서 요리했지. 돌아왔는데 냄새가 되게 좋은 냄새가 나는 봤는데 닭볶음탕을 만들어놨대. 나 너무 감동했잖아. 나 남편이 고생해가지고 노가다를 뛰러 갔다 온대. 그래서 어땠다고? 맛이 더럽게 없더라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야? 근데 너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 아니 뭐 배가 많이 고팠거든. 와... 거기서 점심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근데 맛이 더럽게 없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 할머니... 아니 차라리 얘기를 하질 말든가. 왜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 담겨있던 응어리랄까?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담기는 거 알지?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네 마음이니까. 상관없다? 난 풀었어. 넌 풀었어? 나한테 얘기해서 풀었어? 풀렸어? 아주 좋겠다 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답 없다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나름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디자인 관련 회사로 취직을 하려고 했으나 뭐 조소기업이 그렇죠. 처음에는 진짜 디자인만 담당하더니 뭐 더 나아가서는 영상도 만들고 뭐 거기서 3D 영상까지 만들었어 나는. 회사 소개. 근데 거기에서 스킬을 쌓아서 내가 유튜브를 할 수가 있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있었다. 자 원래는 네가 퇴근할 때쯤 되면은 내가 맞춰가지고 너를 데리러 가던가 뭐 이랬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조소에 취직한 이후로부터는 너가 이제 혼자 오잖아. 맞아. 근데 그때는 한 요런 할아버지가 쓱 나오더니 시선 다 느껴져. 아유 그 나이가 몇 갠데 아기를 가졌나? 아휴 생각보다 꽤 많았어. 진짜 많았잖아. 그리고 애기 낳았을 때도 많았지. 아휴 나이가 몇 갠데 애기들이 있네. 그리고 내가 워낙 동안이라 애가 애를 키우네 많이 들었지. 지금은 아니잖아. 왜 지금도 엄마가 애를 키우네. 좀 와봐. 완전 만삭일 때 이제 회사 그만두고 뭐야 나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바꿔주면 안 돼? 이게 또 몰입감 있지. 오케이 이거지. 친숙하지. 이것이 김계종이지. 이제 만삭이 점점 되면 될수록 힘들어지니까 회사를 그만뒀잖아. 그리고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우울했잖아. 맞아. 그때가 이제 한강에 야시장이 한창 유행이고 되게 인스타 막 SNS 페북 이런 데서 핫했을 때라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갔었지. 네가 너무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갔잖아 같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다리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일단 여기부터 사람이 너무 많았어 진짜. 갈 때는 다 그때도 만석이어가지고 그냥 서서 가자 했는데 갈 때가 핸드폰 하던 놈이야. 와 진짜 똑같아. 딱 요렇게 최대한 그냥 그 임산부석 앞에서 이제 비비고 있었는데 진짜 눈을 어떻게든 안 마주치려고 핸드폰에 난 사람 그 고개가 그 정도로 대가리가 그렇게 꺾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 모가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빨려 들어간 배가 있으면 아마 그런 모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그 정도의 목 각도를 걔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눈을 안 마주쳐. 그래서 최대한 그냥 그 앞에 그냥 더 있었지. 일부러 그러고 있는데 고맙게도 뒤에서 아주머니가 불러서 쫓았지. 아이고 그 배 이렇게 뚱뚱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이런 느낌으로 아줌마가 양보해 주셨잖아. 근데 이제 우리 가니까 목 바로 올려. 바로 지켰어. 이거는 배려잖아 사실. 아무리 임산부라고 해도 나도 힘들고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뼈저리게 생각했던 게, 아, 돈 벌어서 택시만 타고 다녀야겠구나. 그때 이제 다짐했지. 다시는 너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근데 이제 내기방으로 설거지를 걸고 김계정은 물 한 방울 손을 묻히지 않게 되었다. 아, 진짜. 아주 편안하게 해피엔딩이다. 설거지 기계를 만들어버렸다. 쓸게. 야, 하여튼 뭐 그 뒤로는 뭐 평범하게 출산을 했다. 이 출산 썰은 그 위에 있는 카드를 눌러보시면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다음 얘기는 김계정의 다 줬소 기억 썰을 보고 싶은지, 혹은 김계정 김한의 웨딩 촬영 그리고 결혼식 썰을 보고 싶은지 댓글로다가 써주시면은. 결혼식 썰 뭐 풀 게 있나? 많아요. 전 진짜 많아요. 너는 모르는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내가 바친 노력. 그거 영상도 찍은 거 있는데 그것도 보여주나요? 그거는 용용이, 샘, 록스, 이정훈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한테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먼저 받고. 예. 특히 용용이는 그거를 공개하는 순간 아마 차를 들고 우리 집으로 오지 않을까. 바로 나를 받아버릴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여튼 오늘의 썰 여기까지. 끝! 아씨.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 꽉.